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연합정치. 최근 경기도 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연정실행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 각 2명이 연정위원장에 선임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주요 사업을 총괄할 연정실행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연정부지사와 도의회 양당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경기도 의원 4명이 연정위원장에 선임이 돼서 분야별 사업을 소관하게 되는데요. 이중 제2위원장인 한길룡 의원 모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연정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연정의 의미는 그 남경필 경기지사가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되면서 일성으로 내건 공약이 연정이었습니다. 여야가 그동안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대립과 투쟁으로 점철되었던 대결의 정치를 접고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통해 경기도를 발전시키자는 의미입니다. 네. 그렇다면 연정위원장의 권한 또 의무는 무엇입니까? 연정위원장은 그 연정 합의문에 따라 토론회, 간담회, 회의를 통해 2기 연정 과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또 연정 사업에 대한 그 연정 실행위원회 공동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연정 과제 관련 자료의 제출과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이각 위원장 4명이죠. 위원장들이 맡은 분야가 나뉘는데요. 어떤 분야를 소관하고 계십니까? 제가 그 소관하는 분야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하고 농정해양위원회입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부서는 경제실, 경기도기술학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12개 소관 부서이고 핵심 사업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기도 주식회사의 설립, 그다음에 사업 지원이 핵심 목적입니다. 네. 또한 농정해양위원회는 농정해양국 축산정책과 등 12개 소관 부서가 있고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 어민, 축산업가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게 핵심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연정위원장으로서 갖고 계신 계획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활동 계획은 경기도 민생정치 합의문의 208개 항, 288개의 세부 사업 과제를 총괄하는 15명으로 구성된 연정실행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성공적인 연정을 위한 집행부와 각 상임위 간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야를 넘어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연정의 취지를 살릴 연정위원장들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전진합니다.